그럼요. 2957님. 네, 눈 오는 날 남자친구가 장난친다고 눈뭉치를 제 목덜미 뒤로 몰래 넣었는데 너무 추워. 순간 너무 차갑고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쌍욕했다가 남자친구가 너 이렇게 욕 잘하는 여자였냐고 실망이라며 헤어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, 언니. 그래, 이게 이제 헤어질 일인가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놀라면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어. 맞아. 이 욕설에서. 네, 그러니까요. 아이고, 익명 요청하셨습니다. 20년 전 폭설로 퇴근을 못했고 회사 숙소에서 자게 됐어요. 그날 칫솔 빌려준 남자 동료가 제 첫사랑이고요. 그날 탕비실에서 첫 키스한 건안 비밀. 뭐야? 그날 그럼 소름. 뭐야? 만난 날 그럼 첫 키스했어요? 대박. 오, 대박. 무슨 일이야? 다른 곳은 이런 사연 오면 어머 너 어떻게 축하드려요? 그럼 저희는 뭐야? 어머 유일하게 러브 게임만 해. 탕비실에서 키스하고 이러면 안 돼요, 여러분. 그거 CC 카메라 다 돌아가는 거 알죠? 아 위험해요. 그래 하지 마요. 9914님. 눈 오는 날 프로포즈 한다고 준비하고 집 앞에 차 세워둔 제 여자친구 데리러 들어간 사이에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려고 네. 불법 주차 과태료 딱지가 앞유리에 뚜악! 이거 현실이다. 와, 현실. 이거 진짜 현실이다. 아 맞아. 근데 보통 이제 보니까 여러분 눈 오는 날 고백을 준비하셨다가 하셔가지고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있고 꽤 많이 왔습니다. 맞아요. 예, 5281님. 눈 오는 날 내리는 눈이 너무 예뻐 가로수길 걷고 있는데 유학 간다며 장거리는 힘들 것 같다며 헤어지자 했던 전 남친이 네. 어떤 여자와 꼭 끌어안고 있는 걸 봤어요. 충격이다. 진짜? 근데 이게 유학을 막 신사동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 그죠? 가로수길로 유학 가시는 분들 예, 예. 이런 분들 신촌으로 유학 가시는 네,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. 네, 홍대로 가시고 네. 정말 뒷머리채를 잡고 싶으셨겠어요. 근데 뭐 나설 수가 없지 뭐. 그러니까. 이럴 때는 참 씁쓸하네. 근데 너무 마음 아파. 눈까지 내리는데 네. 아, 7949님 눈 오는 날 신랑이랑 100만 년 만에 드라이브 나서고 10분 만에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는 바람에 네. 드라이브는커녕 견인 차 한 시간 만에 오고 동태됐던 기억이 이때 진짜 많이 왔나 맞아. 보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눈 올 때는 여러분 웬만하면 차를 안 가지고 나가셔야 맞아요. 돼요. 저도 한번 눈 오는 날 기분에 차를 네.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진짜 그 트라우마예요 진짜. 그래서 눈 오는 날은 아예 차를 안 가지고 나가거든요. 네네. 이럴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김경수님. 눈 오는 날 여친과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누워서 하늘 한번 만끽해보자며 별 생각 없이 누웠는데 네. 하필 그 자리에 뾰족한 돌멩이가 있어서 제 등이 그대로 찍혀버려 응급실 갔었네요. 오마이갓. 근데 이거 저 뭔지 알아요.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으면 안 보이잖아요. 안 보이죠. 그러면 가끔씩 뾰족한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. 그게 뒤로 탁 누울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. 큰일 나요 여러분. 무섭다. 9047님 첫 조카가 태어나서 전라도 광주를 갔다 서울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12시간 걸린 거 있죠? 아이고. 그때 썸 타던 남자분이 저를 6시간 기다렸어요. 어머. 야. 아니 사귀는 거 아니고 썸 타던 남자분인데 네. 6시간. 우와 대박. 우와, 대박. 어머. 멋있다. 이야. 아니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네요. 그러니까 12시간. 와. 세상에. 윤정옥님. 작년 이맘때쯤 부부싸움하고는 남편 기분 풀어주려고 첫눈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게 했더니 남편이 잠수 타서 눈사람 되는지. 어? 남편이 또 잠수를 탔어요. 첫눈 올 때까지. 큰일 나지 이거. 위라연님. 눈 오는 날 고백하려고 좋아하던 오빠네 집 앞에서 눈사람 만들며 기다렸는데 기다렸어요. 그 오빠가 어떤 여자랑 손잡고 오더라고요. 울면서 집에 왔던. 그래,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, 눈 오는 날. 슬프다, 슬프다. 슬프네. 7555님. 당시 여자 사람 친구였던 그녀와 등산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산장에 고립됐어요. 이거 드라마다, 드라마. 네. 서로 알아가기 얼마나 좋은 기회던지. 그 여사친이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네요. 하하. 그러니까 눈이 맺어진 네. 인연이네.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다. 그래 이렇게 또 고립돼가지고도 또 사랑이 싹 텄네요. 그러니까요.